어, 빅맥이 메이플스토리 레벨 200짜리 전사면은 이거 운영자야. 안녕 유튜브 새끼들아. 자 여러분들, 오늘 하는 컨텐츠, 오늘 하는 먹방은 무엇이냐? 햄버거냐고요? 어쩔 수가 없어요. 거기서 미친 신메뉴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유튜브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는 미친 신메뉴. 버거 두께만 봐요 씨발. 제 얼굴만 해요. 무려 소고기 패티가 내장이 들어간 미친 햄버거. 근데 지금 전 여러분들 2시간 반 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. 저녁을 먹고 딱 유튜브를 켜봤는데 온갖 유튜버들 이거 리뷰를 다 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차인지 시켰습니다. 그냥 가격 13,300원 단품.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로리가 1,700칼로리래. 양념이 안 들어가. 원래는 버거를 씹으면은 빵 맛이 제일 많이 나잖아. 이거는 버거에 빵을 싸먹는 느낌이야.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, 패티 사이사이에 치즈가 다 발려져 있어. 혈관이 좆된다는 얘기야 얘들아. 슈. 아, 저는 원래 버거킹 먹을 때 양상추를 추가해서 먹는데 오늘은 겁이 나서 추가하지 못했습니다. 고기를 사니까 빵이 서비스로 오네. 세상 참 좋아. 딱 그 급이야. 님들이 상상하는 미국 햄버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? 막 고기 층으로 존내 쌓여있고 거기 치즈 잘잘 흐르고 위장팍 해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지금 고기 맛밖에 안 나고 솔직히 소스 잔뜩 묻어있고 치즈 지금 잔뜩 늘어나있는 부분 있죠? 여기를 한번 먹어볼게요. 아야 오요 오요 오요야. 와, 이게 다른 유튜버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고기 맛이 너무 강하다, 고기 맛밖에 안 나서 싫다, 느끼하다 이런 말 하시는데 난 너무 좋아요. 존나 맛있어. 아, 야 콜라가 진짜 맛있어. 이거 한 입 먹고 콜라 먹지? 콜라가 존나 맛있어요 진짜. 이게 느끼하긴 해요. 기름 느끼한 맛이 아니라 고기 느끼한 맛이라 딱 느낄 때쯤에 콜라 딱 먹어주면은 미쳐. 맛이 어떤 맛이냐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뭄 끝에 기우제를 딱 했는데 기우제 131차 갑자기 비가 한 방울 뚝 떨어지면서 후루룩 소나기가 내리는 거야. 그 기분이야. 사막 한가운데를 걷다가 물통 딱딱 털었는데 물 한 방울 뚝 떨어지고 물 딱 떨어졌어. 그러고 5시간을 내리 걸었는데 마침 오아시스가 만나는. 하이! 살 존나 찌겠다. 콜라도 내가 지금 평소보다 배로 먹고 있거든요, 지금? 살 존나 찌긴 하겠다, 진짜! 성인병 KTX! 주종님, 패티의 두께는 각각 다른 버거의 두께가 같나요? 네. 다른 버거 패티랑 두께 똑같습니다. 그게 내장 들어있는 거예요. 애초에 얘들아, 고기 두께가 다른 버거만 해, 그냥. 롯데리아 대리버거 두 개 들어가, 거짓말 치고. 나병을 좀 더 해드리자면은, 여러분 빅맥 먹어봤어요? 빅맥 같은 그런 순세고기 패티 햄버거. 버거킹 와퍼나. 어떤 맛이냐면은, 존나 센 빅맥이에요. 어, 빅맥이 메이플스토리 레벨 200짜리 전사면은, 이거 운영자야. 야 근데 이거는 씨발 더 이상 햄버거를 할 수가 없는데요? 어떻게 먹어도 물어도 내려 버거가. 여기 꼬라지 보시면은 야 들어가! 이 새끼 어디서 가출을 해! 봐봐, 패티 두 개가 지금 가출했습니다. 두 장은 지금 집에 있는데 첫째 둘째가 지금 머리 좀 컸다고 가출을 했어요. 자 첫째 둘째 들어가! 동생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야지! 들어가 이 새끼들아! 야 이거 씨발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를? 콜라! 입안 전쟁 치르는 것 같아. 점점 쓰레기 먹어 같은데 무슨? 자 보이세요? 와! 존나 배부른데? 이거 여러분들 친구랑 버거킹 가면은 잘라서 먹어. 이거 혼자 버거킹에서 잊으려고 먹는 건? 님들 매장에 쫓겨나요. 자 혹시라도 이 먹방을 보고 이 버거를 먹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. 콜라 라지 시키세요. 그리고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세요. 아이 주동님 저는 제로 콜라 먹는데요. 닥치고 콜라 시키세요. 아이 주동님 저 오렌지 주스 먹는데요. 닥치고 콜라 시키세요. 어 야 김치 땡겨. 간다. 야 못 먹어. 와 못 먹어. 나중에 먹을래. 아 못 먹어. 어 좋았는데. 아 운동 마려운 맛이야. 맞아 이게 스테커 2, 3, 4가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. 고기가 2개 들어간 게 2고 3개 들어간 게 3이고 4개 들어간 게 4인데 스테커 4버거 세트가 있단 말이야? 세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먹는 거야? 야 무슨 콜라에 내성이 생겨. 처음에는 콜라 이렇게 한 입 딱 먹으면 아 시원하다 이랬거든요? 한 4분의 1 먹을 때부터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고 아 이러고 절반 먹었을 때부터 콜라를 아 지금은 콜라 한 입 먹어도 개운한 게 없어. 어제 배의 절반은 콜라야. 씨발. 골드문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요? 골드문 그거 먹은 나 개인적으로 맛있었거든? 요것도 절반까진 맛있어. 근데 요거는 다는 못 먹어요. 느끼해서 못 먹어. 야 나 빅맥이 옳았어.
팬티 세 장부터 뇌절이야, 얘들아. 제 먹방 보실 때 지금 여러분 막 버린다 그러는데 제 먹방 보실 때 기준이 여러 개 있어요. 저는 어차피 양이 적어갖고 웬만하면 남기거든요. 남은 음식을 아이 맛대가 없어서 못 먹겠어요. 이거 어떻게 버리죠? 존나 맛없는 거예요. 근데 아 남기고 이따 먹을게요. 소소한 겁니다. 야 이거 배부른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야겠어. 꾸역꾸역 처먹는다. 존나 맛있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저거는 일단은 남겼고 이따 먹을 겁니다. 야,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. 자 우선은 고기가 많아갖고 서양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칼로리 폭탄버거 맛을 좀 느껴본 것 같아서 신기하고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? 양이에요 일단. 그래서 재구매 의사는 일단 없습니다. 돈지랄이에요 저거. 만약 친구가 사줄게 먹자 이러면은 야 반반해서 먹자 제발.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맛? 맛이 없진 않지만은 과하다. 과유불급이란 말이 옛날부터 있습니다. 과해요. 존나 과해요. 개심 뇌절이에요. 하지만 내가 급격하게 살을 찌워야 된다. 내가 뭐 씨름 선수다. 뭐 내가 헤비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몸무게 좀 모자르다. 강추입니다. 자 내가 우리 동네 비만 클리닉 의사쌤이 너무 잘생겼는데 얼굴을 자주 보고 싶다. 의사쌤이랑 좀 친분을 좀 다지고 싶다. 강추입니다.